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정치인 후보자 노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명함이 공개하기 좋은 노현이라고. 이제 정말 맞으시죠? 그러면서 돈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남았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시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할 텐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기에 휴대폰 번호가 제일 직접 받는 번호거든요. 휴대폰이니까 언제든지 문자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실제로 이게 젊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정확하게 반영이 되세요. 네, 현장에 우리가 목소리를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나온 거니까요. 이번에 꼭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무엇보다도 상인분들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 끝나는 대로 국회가 소집이 되면 민생 경제 살리는 쪽에 우선적으로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우리 또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민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총선이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세요. 높고 이제, 물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정치가 너무나 이렇게 좀 갈등과 대립이 돼서 싸운다. 좀 덜 싸우면 좋겠다. 정치가 싸우니까 사회가 더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좀 정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 뭐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서로 좀 조율할 수 있는 정치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좀 덜 싸우고 서로 좀 이렇게 화합하면서 국가와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연수가 특히 우리 주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약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이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가를 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일꾼, 또 지금 연수구 원도심이 지난 몇 년 동안 발전이 더뎌지고 정체되어 있는데 연수구 원도심을 다시 제도화시킬 수 있는 참 일꾼이 누구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찍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